네, 2022년 1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검수완박은 다 어디 가고 잔인한 28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잔인한 28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 정치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은 농내만큼도 못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잔인한 28일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12월 28일 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전 성남시장은 검찰에 출두해라 라고 소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28일 검찰에 출두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부터 23일부터 이재명 당대표는 가지 않겠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추운 겨울입니다. 이 12월 28일 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 민주당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 돈 받았죠. 6천만 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그를 체포하겠다라면서 체포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이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월 28일 민주당은 중앙대학교 선배인 노웅래 국회의원을 체포해 가라 또는 가지 말라라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날 또 민주당은 중앙대학교 노웅래 씨의 후배인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두를 해라 하지 마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잔인한 12월 28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나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의회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밀어붙여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근데 그게 한 16개월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었네요. 잔인한 연말 쩔쩔매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그때 내용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해달라. 라고 사정하는 투의 편지를 보냈어요. 23일날 또 민주당 의원들한테 편지를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 라고 해놓고 나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 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 그래, 어차피 기소는 됐으니까 재판에서 자기가 자기 방어하겠다. 그런데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만 해달라 하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걸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자기가 편지를 보내고 하는 건 민주당의 기류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초선 재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받은 거 또 받고 나서 본인이 고맙다고도 했었고 또 그거 말고도 3억 원의 현금이 또 나왔어요. 재산 신고할 때는 밝히지도 않았던 뭐 18년 전인가 1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부의금 등등이라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한국은행 띠지로 5만 원권 묶어놓은 것들이 나왔으니까 누가 500만 원씩 부조금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따 먹고 진짜 뇌물이지. 그래서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은 노웅래 의원을 보호하면 민주당은 점점 더 어려워지니 체포안에 동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맹자가 사단칠전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 사람의 품성이 뭐가 다르냐라는 걸 했을 때 그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죠. 사단. 수호지심이 있다. 부끄러움을 안다. 짐승은 부끄러움이 없죠.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 있다. 옳고 그런 걸 안다.
또 뭐죠? 겸양지심, 양보하는 미덕이 있다. 짐승도 보게 되면 새끼한테 먹이를 양보해요. 또 쓴놈이 앞놈한테 짝짓기 처리되면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인간은 그게 더 강하죠. 수호지심, 겸양지심, 또 뭐예요? 그다음에 측은지심, 어려운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다. 짐승들은 측은한 게 없죠. 그냥 양육강식의 세계고 아직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는 경우는 있어도. 자,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그분들도 수호지심하고 시비지심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초선 재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 노웅래 의원을 보호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문제다. 이건 누가 봐도 좀 문제거리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좀 살려고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행동한 것 중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 2020년 10월 29일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한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국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당 의원들 또 친여 의원들 그 당시엔 민주당 정권이니까 끼리만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186명의 재석 의원 중에 167명이 체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료 의원 체포를 민주당이 가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시비 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면은 창피하다는 수호 지심이 있다는 거죠. 노웅래 의원 사건에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 의원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또 하나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국힘당의 실력자 윤핵관 중에 한 명인 권성동 의원 사무실에서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권 의원이 나오니까 손을 잡고 도와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동료 의원한테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보입니다. 자, 제가 비교하고 싶은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노웅래 씨의 후배이자 노웅래 의원이 포함된 당의 대표입니다. 그는 나를 지켜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기는 저 뒷선으로 숨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본인이 급해서 그 탓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편지를 쓰면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어디 행사장에서 검찰이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뭐 이런 비난을 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지켜라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재명 당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옛날 그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했던 박지원 씨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면은 이재명이 응하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여권 인사들이 불공정을 오히려 더 각인시킬 수 있다. 그래. 김건희 씨 수사를 안 한다고 이재명 씨가 막 비난하고 왜 나만 하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도찐개찐이잖아요. 검찰 수사를 본인이 받으라 이거야. 본인이 떳떳하다 그러니까. 받아라. 그래야 윤석열 정권에 더러운 점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 박지원 씨가 이재명 대표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워낙 전부터 많은 수사를 받으셨으니 본인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어떻게 하든 털려고 하겠지만 당당히 맞서봐라. 그리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또 국힘당 대변인도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검찰에 들어갔다가 그 문으로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앞에 있지 말고 자신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정면 승부를 해서 이겨야죠. 그러면서 박지원 씨가 딱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니까 이태원 국정조사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같은 것 탄핵 추진 같은 것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다 밀리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대표가 지리멸렬하고 있으니 당이 미는 정책이 뭐가 되겠느냐. 최선도에 나서 싸우라 이거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 장군 패튼은 3군사령관을 했나요? 그때만 해도 뭐 첨단 무기가 없어서 가능했다고 하겠지만 자기 집 차례 아주 그 광택을 내고 별 세 개, 성별파이 별 달린 깃발을 올리고 자기 또 와이바를 또 광야를 봐서 반짝반짝거리게 한 다음에 알철 뭐 딱 타고는 자기가 타고는 돌격할 때 맨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사단장을 차치하고 대대장, 연대장들이 봤을 때 하는 거잖아요.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까지 갈수 있었던 유일한 부대가 패튼의 3군이 되는 겁니다. 그때 패튼이 그렇게 전력 질주를 안 했으면은 지금 독일은 거의 소련이 다 먹어서 동독이 서독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패튼 장군이 본인이 앞장서서 돌격을 하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육군 보병학교의 구호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우리 육군사관학교, 우리도 육군도 나를 따르라고 돼 있죠. 이재명 씨는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 응? 노웅래 씨는 급하니까 자기가 가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야, 뒤로 빠지고 돌격 앞으로 그럼 누가 갑니까? 나를 따르라고 앞을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죠. 그래야만 권위가 붙고 인정을 하는 거죠. 한니발 장군도 그렇게 해서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투옥된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DJ는 또 많아서 그렇다 치자. 납치되고 뭐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근데 납치되고 하기 전까지는 김대중 씨도 나를 따르라 아주 드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씨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회피를 해? 이게 차기 대통령감이 될수 있을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포인트라는 아주 작은 차이로 졌는데,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다가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제2의 정동영이 될 겁니다. 지금 박지원이라든지 정동영 같은 사람들 복당시키는 걸 보게 되면, 야, 저렇게 사람 잡을 게 없어 저런 사람을 잡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잔인한 연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앞에 나와서 또 기자들 앞에 가서 당당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 주사파 친구들을 보면서 참 비겁하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 옛날에 전두환 씨가 이제 그 오공비리 조사하고 했을 때뭐 백담사로 보내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좌파들이 전두환을 굉장히 공격했어요. 뭐할말 있으면 하고 뭐 마라 숨지 마라 그랬더니, 전두환 씨가 연희동 집 앞에 딱 나와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게 지금 역사에는 골목 성명으로 돼 있어요. 딱 발표하고 뭐라고 자기 입장 얘기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 그러고 자기 차를 타고 합천 자기 고향으로 갔죠. 근데 거기에서 잡혀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 그게 YS 때구나. 그게 이제 전노를 체포하게 되는 그런 과거사 수사로 가는 건데, 그때 전두환 씨는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백담사 가 있을 때도 계속 당당했어요. 이재명은 그런 맛도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야당을 이끌겠습니까?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노웅래처럼 읍소라도 하면 인간적으로 보이지. 돌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뒤로 빠져.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야료를 하죠. 어떻게 하는지 다 보도 보셨을 겁니다. 국회에 갔는데,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다. 그래, 너 대단한 인간 아니야. 저 장삼이사 이정훈이 같은 평범한 인간이네. 그런 얘기죠. 아주 깔보는 얘기죠.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너는 장삼이사밖에 안 되니까 정치적 거물도 아니고 야당 대표라는 감투는 갖고 있지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처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려면 해. 그게 법이 허용해 준 거니까 그 안에서는 해.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두 사람 나이 차이가 한 일곱 살날 텐데. 야, 웃기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만들 때는 그렇게 기세는 없던 민주당 어디 갔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표로 몰아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질이 멸렬이죠. 이재명은 그래서 노웅래만도 못하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